당뇨.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인슐린은 췌장의 한계를 한 스스럼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당질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의 기능을 알아보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흡수된 것들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러한 포도당은 혈액 속으로 흐르게 되며 근육세포로 들어가 대사가 되는데 이때 인슐린이 필요합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고 간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돌던 당을 인슐린이 세포 내로 이동과 저장을 증가시켜서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인슐린은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 세포 내 포도당 대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다시 말해 인슐린은 근육과 지방조직 세포로 포도당의 능동적인 이동을 자극하고 대사가 이루어져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거나 제대로 분비가 되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포도당이 세포 내로 이동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혈액 내에 그대로 남게 되고 결과적으로 혈당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뜻.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했는데 만약 너무 많은 음식을 자주 먹게 된다면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에 반응하지 않아서 세포로 포도당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 속의 포도당은 세포로 이동하지 못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요즘처럼 너무 단순당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의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인 땀나는 운동을 하며 살이 찌지 않도록 표준 체중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식단 관리가 핵심인데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탄수화물, 특히 단순당의 섭취를 줄이고 포화지방을 줄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사 때 식이섬유 식품부터 먹기 시작하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았다면 당뇨병이 아니라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체내 시스템에 이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제 기능을 못할 때 생기는데 당뇨병 전 단계를 진단받았다면 특히 2형 당뇨병 발병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 질환 등 합병증 위험도 커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당뇨병 유발 원인,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은 2형 당뇨병 발생의 가장 중요한 선행 요인이자 강력한 예측 인자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으면 약 30분 내로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를 감지하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액에 있는 포도당을 근육세포가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 혈당을 낮춥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인슐린 기능이 몸에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근육세포로 혈당이 들어가지 않고 간의 포도당 신생 과정이 멈추지도 않습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혈당 수치가 평균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것이 2형 당뇨병입니다. 혈당 수치를 내리기 위해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체지방이 축적되고 체내 염증이 유발됩니다. 지방산과 염증은 또다시 다른 세포들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지방이 혈관에 쌓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췌장 베타세포가 과로로 산화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사멸하기 때문입니다.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수록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해서는 먹는 순서 바꾸고 하체 근육 단련해야.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면 당뇨병은 물론 여러 합병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이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입니다. 인슐린이 작용하는 세포에 지방이 쌓여 염증이 생기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되는데 식이조절로 지방 섭취와 합성을 줄일 수 있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축적된 지방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증상. 인슐린 저항성은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행되면서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알고 있다면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답니다. 지속적인 피로감, 체중 증가, 계속해서 배고픔, 고혈당, 목이나 겨드랑이 피부색이 어두워짐, 집중력 저하, 혈압이 높아짐,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식이조절 방법은 채소 등 식이섬유를 먼저 섭취하고 단백질을 먹은 뒤 탄수화물을 먹는 것입니다. 혈당을 가장 많이 높이는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도록 할 수 있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어 탄수화물 먹는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뇨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전환돼 세포에 쌓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적정량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를 먹을 땐 날음식, 발효한 음식, 익힌 음식 순으로 먹으면 장운동을 강화할 수 있고 포만감이 커져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으므로 이왕이면 지방이 적은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항암, 항당뇨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잔나비불로초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된 성분으로 인슐린 저항성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유일한 원료입니다. 버섯, 참나무, 적송 등에 부생하는 백색 구우균의 일종으로 국내 바이오 기업인 퓨젠바이오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했습니다. 인슐린 신호를 정상화하고 인슐린과 관계없이 포도당 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실린 동물 실험에서는 메트포르민과 비슷한 수준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공복, 혈당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체 적용 시험으로도 안전성과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강동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산액과 정인경 교수는 세리포리아 락세라타는 인체 적용 시험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혈당을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된 물질이라며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대상자일수록 인슐린 저항성 개선과 혈당 감소 효과가 유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돕는 음식. 아마씨 오메가3 지방산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곡물 현미, 피노아 등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물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등은 낮은 칼로리와 높은 영양소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줍니다. 과일, 베리류, 사과, 자몽 등은 섬유질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생선, 연어, 고등어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은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며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섭취하고 가공식품과 당류가 많은 음식은 피합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취미생활 운동, 심호흡 등 활용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으로 근육을 자극하면
혈액 속 포도당 소비의 혈당을 낮추고 축적된 지방을 사용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의 근육 3분의 2가 모여있는 하체를 중점적으로 단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 이상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상 속에서도 식사 후에 산책하거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가는 등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 개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